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채권을 오히려 사들이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외국인은 지난주 국내 채권 시장에서 원화 채권을 7,16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말 2% 넘게 반등한 것이 원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. 특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고채를 6,418억 원 순매수하는 등 장기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한편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4조 6,75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. 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 투자액은 지난 3월 만기 상환액의 증가로 1조 4천억 원에서 지난달 1천억 원으로 90% 이상 감소했습니다.